엄마 책 읽어줘. 안녕 여러분. 이번에 읽어볼 동화는 짜잔! 바로 매미와 여우예요. 그럼 인형들과 함께 동화 나라로 떠나볼까요? 어느 무더운 여름날, 여우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숲속을 걷고 있었어요. 꼬르르르. 아이고 배고파. 뭐 맛있는 것 없나? 간식거리로 매미 한 마리 먹으면 딱 좋겠군. 그때였지요? 맴맴. 마침 매미의 노랫소리가 들렸어요. 야호! 오늘은 운이 좋구나! 여우는 매미 소리에 귀를 기울였지요. 그리 멀지 않은걸? 여우가 소리를 따라가자 커다란 참나무 꼭대기에 매미 한 마리가 맴맴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당장이라도 한 입에 잡아먹고 싶었지만 너무 높이 있었지요. 저 매미를 어떻게 내려오게 한담? 여우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좋은 꾀를 내었어요. 옳거니, 그렇게 하면 되겠군. 여우는 매미 반대편에 자리를 잡고 노래가 끝나자 얼른 손뼉을 치며 환호했어요. 우와, 브라보! 매미 씨의 감미로운 노래를 들으니 정말 행복해요. 자신을 칭찬하는 소리에 매미는 으쓱으쓱 신이 났지요. 히히, 감사합니다. 더 들려드릴게요. 맴맴. 너무 좋아요. 매미 씨와 친구가 되어서 날마다 이 노래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리 내려와서 맛있는 과일도 먹고 노래 부르며 함께 놀지 않을래요? 아래로 내려오라고요? 매미가 거절하려 하자 여우는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두 손을 꼭 모아 부탁했어요. 네? 제발요. 매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지요. 좋아요. 금방 내려갈게요. 우와, 감사합니다. 여우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역시 난 똑똑해. 통통한 매미 맛이 기대되는걸. 드디어 포르르 참나무에서 무엇인가 내려왔어요. 여우는 잽싸게 달려들어서 한 입에 넣었지요. 히히, 잘 먹겠습니다. 왜? 이게 뭐야? 그런데 그건 매미가 아니라 매미와 똑 닮은 나뭇잎이었어요. 매미는 참나무 위에서 여우를 내려다보며 소리쳤지요. 흥, 고약한 여우. 너의 거짓말에 속아서 내려갈 줄 알았다면 잘못 생각한 거야. 나는 여우똥에서 매미의 날개를 발견한 이후로 여우를 믿지 않기로 했거든. 꾀가 들킨 여우는 얼굴이 빨개져서 후다닥 도망갔답니다. 아주아주 멀리 말이지요.